B2B 아마존드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아마존 대대로 번역이 되는데 수년 전부터 일상어처럼 쓰이는 신조어입니다.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특정 업계에 진출하면 해당 업계에 있던 기업들이 줄줄이 망한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포함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가공할 만한 시장 잠식 효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특히 ICT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경쟁 정책을 혁신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가 최근 글로벌 규제 당국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시가총액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 10곳 가운데 무려 9개사가 테크 기업입니다. 이들 가운데 20년 전에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시총 순위를 보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지난 몇 년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죠. 이들 빅테크 기업의 눈부신 성장은 각자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범위한 사업 확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M&A를 통해 몸집을 불린 것이 특징적인데요. 2000년대 이후 미국 ICT 기업들의 동종산업 간 M&A, 즉 수평적 기업 결합 건수는 매년 40에서 5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종산업 간 M&A, 즉 수직적 기업 결합 역시 매년 6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단행한 인수거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빅테크 기업은 자신들의 고유한 사업 영역을 넘어 고수익이 예상되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 기업의 이런 융복합 현상은 이른바 디지털 경제에서 기인하는 특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IT, 인터넷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는 디지털 경제 환경이 과거 전통적인 산업 구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융복합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디지털 경제 시스템에선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은 상당히 높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한 이후엔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제공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이 0에 가까워집니다. 즉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부턴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따른 수익의 증가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이죠. 디지털 경제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징도 존재하는데요. 네트워크 효과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페이스북과 같은 특정 SNS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플랫폼 안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수가 늘어나고 이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기존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신규 사용자들이 또다시 유입되면서 해당 SNS의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죠. 페이스북이 글로벌 SNS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최근 소셜 오디오 앱 클럽하우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현상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공통점인데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나 네트워크 효과와 결합돼 해당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가 야기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빅테크 기업들의 융복합 수요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융복합 움직임은 사실 글로벌 규제 당국엔 골칫거리입니다. 영향력이 커질 대로 커져버린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무차별적인 M&A를 단행하면 시장 경쟁이 저해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에선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와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반독점법 조사반을 구성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4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소송을 당한 상태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 의회도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보고서를 내고 해당 빅테크 기업들이 법 위에 있다고 여기거나 법 위반을 비용으로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올해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은 터라 빅테크 기업 옥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에선 미국보다 앞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발표했고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 및 과징금 부과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최근 관련 조사나 규제 대책이 나오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반시장적 행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우아한 형제들이 같은 배달앱 운영업체에 인수되면서 시장 독과점 논란을 빚었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 당국 역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시장 경쟁 저해 행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키에프에선 미국과 EU의 경쟁 당국 및 사법 당국의 대응을 좀 더 꼼꼼히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내놨습니다. 미국과 EU의 경쟁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기존 경쟁법상 독점화가 우려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야기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 규제보단 사후 규제를 통해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대의 새 패러다임인 디지털 경제 체제 아래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 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